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둘이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벽시계를 보면서 부부하고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붙어있지만 두 개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받쳐줘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로 또 같이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사랑으로 못 박혀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부부. 시계바늘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남진과 장윤정이 함께 부릅니다. 당신이 좋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말 이해하는데 꽤 한참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사랑을 처음을 할 때는 네.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호감이 네. 가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근데 막상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면 네. 다른 게 계속 다르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같은 방향을 보는 거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과 그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네. 그 다름이 또 차이를 낳고 차이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네. 아, 같은 방향을 보는 게 맞구나. 네. 네. 근데 진짜 시간을 많이 또 가졌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경착오를 가지고 나서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시계바늘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고국에서 오늘 5월 21일 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아. 21일이 부부의 네. 날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에는 이 날은 아니고 음력으로 7월 7일. 그 이제 아, 예, 사랑하는 예, 예. 사람들이 만나는 날 그래서 꼭 그 부부뿐만 아니라 네. 연인이 만나는 날 이랬는데 중국어로 5월 20과 5월 21일이 네. 520 그래서 我爱你 내가 당신을 아, 사랑한다 예. 그 다음 521 5월 21일도 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고 좀 유사해요 예. 그러다 보니 5월 20과 5월 21일 날에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 부부, 그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20위엔 아니면 5200위엔은 아. 네,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네네.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면서 뭐 돈 선물도 주고 예. 자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날이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비슷한 모습으로 다 중국 지역에서도 오늘 네. 이런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날에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여자들이 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합니다. 그렇죠. 깜빡 하시면 안 되는 날이 네 맞습니다. 있네요. 예, 사실 부부라는 게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 그때 바로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할 때는 만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자기 이제 각자 위치를 가서 각자 역할을 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역할이 겹치는 것보다 각자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살면 사실 역할을 이제 분배하는 시간이 그게 이제 서로 충돌이 되고. 그렇죠. 또 이 같은 역할을 하다 보면 누가 더 잘하냐. 네. 고집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싸우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유치한데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말을 벗어서 꼭 그 뭐죠?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네. 남자가 빨래통 닦고 앞에 떨어지게 넣거나 아니면 걸쳐 넣으면 그거를 여자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좀 조금.
조금만 신경 써서 그렇죠. 해주면 될 걸.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그런다 보니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또 누군가를 계속 고치려고 하잖아요. 네. 저희들 고쳐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사실 반끈만큼만 양보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좀 서로 생각해서 오늘만큼은 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굴 좋아할 때 장점만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데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음흠. 그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면 행복해진답니다.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네, 그 사람이 있는 걸 수용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한 50, 한참 넘어서 네,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자, 동포 여러분 뭐 어쨌거나 행복한 오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행복을 채통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훈춘 씨, 김동진 씨. 나의 인생 닐리리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어느새 80개나 되는 나이대가 나의 허리에 감겼다는 사실이 나를 저기 놀라게 한다. 8번이나 변했을 내 몸속에 강산을 더듬노라니 인생 80을 살아온 발자국이 차마 잊을 수 없는 감구지회로 다가온다.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안고 살아온 외길이었다. 우리 말, 우리 글을 배우느라 17년. 우리 말, 우리 글을 가르치느라 16년. 조선족 문화관의 책임자로 10여 년. 문화국 창작실에서 창작원으로 10여 년. 그 뒤로 정년 퇴직하고 지금까지 20년을 자유기고인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뒹굴며 부딪히며 울고 웃으며 살아온 나의 평범하면서 끈질긴 전부의 인생 경력이다. 어찌 보면은 나의 인생은 문학을 한다고 설친 문학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것은 1963년에 처녀작 봄비를 발표해서부터 모호로된 문학 창작을 견지한 것이 언 60년이 되었으니 말이다. 글쟁이라는 이름을 달고 글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도합 21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아주 행운스럽게도 일부 작품과 단행본으로 약간의 수상 경력도 쌓아 올렸다. 하긴 명작을 생산한 문학 대가들이 이룩한 성취와는 도저히 비교할 바가 없는 자질구레한 성과지만 이것이 나의 수많은 불면의 밤과 땀방울로 빚은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이 문학의 길을 선택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나에게 문학의 꿈을 안겨주고 문학의 길을 알려준 것은 책과 독서였다. 책은 나에게 인생길을 가리킨 등대였고 독서는 나에게 인생길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소학교 때 섣달 금음날 밤이란 책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독서에 취미가 있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나는 책 속에서 문학이라는 신비한 세계에 빠져들었고 문학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문학은 복잡하고 소란스럽게 요란하게 눈부신 세상에서 나의 허기진 영혼을 달래는 사랑스러운 에너지였다. 그런 에너지의 힘을 빌어서 나는 서정과 상상의 연상의 날개를 키웠고 내 나름의 글나무 한 그루를 애지중지 키워왔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마침내 여든 곡에 올라섰다. 비록 여든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머릿속 형상사유의 옹달샘이 고갈되지 않고 나의 손가락이 컴퓨터의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한 나의 글쟁이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삭시는 늙었어도 마음은 상기 푸르다는 늙은이의 아집으로 자신을 위안하면서 마가을 언덕에 올라서서 부르는 나의 인생 릴리리이다 라는 글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21권이 뭐 보통 그러니까요. 뭐 평생 한 권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21권이면 정말 많은 책을 남기고 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저희들, 예, 너무 부럽죠. 같은 것을 보면서 네. 표현하는 것은 우리 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네. 그런데 여기는 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의 인생 릴리리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아 나는 그래도 참 만족스러워. 나의 길을 네.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우리 김동진 선생님께 저희도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거를 네.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한 60대 분들 60대 중후반 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니면 퇴직 한 5년 전부터 준비하다 보니 한 10여 년 정도 자기 취미를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한 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물론 이제 뭐 전문적인 화가는 아니지만 네. 전시할 정도로 예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뭐 도예를 하는 사람 뭐 또 이제 그 사진을 그려서 사진 작가 오 생각보다 너무 인생을 멋있게 네. 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퇴직하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록을 하고 할까 네.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네.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네. 젊었을 때 약간씩 그 분야를 네, 네. 이제 조금씩 공부하거나 갔는데 큰 시간을 뭐 이렇게 못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씩 누적되고 해서 갑자기 이제 퇴직하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저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보니까 한의학도 하시고 네. 뭐 또 이제 그 뭐죠? 얼굴 관상도 보시고 해서 이런 걸 너무 잘 하신다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분야에 학위를 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경영학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네. 또 이제 그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거든요. 아, 이런 분들 보면서 인생을 참 멋있게 사시는구나. 이제 제2의 인생도 멋있게 살지만 또 왠지 제3의 인생도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다 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제 옆에 딱 붙어서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말 우리 글 가르치느라 16년이라고 네. 중간에 쓰셨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선생님도 하셨고 또 조선족 문화관의 책임자도 하셨고 네. 문화국 창작실의 창작원으로 근무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나서는 계속 글을 쓰고 네. 계시고 예.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을 평생 동안 네. 제 인생을 더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기회 되면 이제 강의도 듣고 싶고 네네네. 합니다. 아마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인생의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글 쓰는 분들은 대부분은 본인들이 봐왔던 책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 중에 또 창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조합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실 것 같아서 저희처럼 이렇게 문학하고 친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시면
얼마나 영원한 청춘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제한문인협회에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저는 문인은 아닌데 네. 거기 보면 정말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간간히 글 쓰는데 꾸준히 칼럼 쓰신 분이 있고 또 맞아요. 쓰다가 소설 쓰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시도 쓰시고 네, 중국에 계시는데 이분은 문인 그 제한문인협회 분은 아닌데 시를 정기적으로 쓰십니다. 그 제가 받은 시만 해도 이렇게 이분이 그 모멘트 올리니까 네. 한 시집 정도는 충분히 한 몇 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매일마다 쓰시거든요. 예. 오, 너무 대단한 시입니다. 네, 김동진 선생님 그동안 문학 인생을 쭉 살아오셨다 했는데 나의 인생 닐일이 하면은 뭐 민요의 어떤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창부타령이란 곡 아시죠? 아, 네. 창부타령, 네. 예. 경기민요 창부타령 준비했습니다. 어깨 춤도 한번 덩실덩실 추시면서 노래 들어주세요. 김영임이 노래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소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내가 그릴 그림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멋진 풍경화라든가 아름다운 사람이든가 그릴 것이 넘쳐나겠지요. 저는 아빠를 그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아빠. 근데 저희 아빠는 불의 사고로 그토록 사랑했던 이 딸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저는 그 그리움을 그림으로 달래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빠를 쏙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빠는 꼭 저처럼 눈이 작고 입도 작을 것입니다. 아빠는 생전에 선생님이었답니다. 멋진 양복에 손에는 가방, 발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구두를 그리다 보니 남들이 다 하는 아빠 구두 닦기를 저는 한 번도 못했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고입니다.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설 때도 아빠가 자식의 물건을 들어줄 때도 저는 항상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이 걸쑥해집니다. 남들이 다 있는 아빠, 왜 아빠는? 하며 아빠를 원망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빠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이 딸의 곁을 머무르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네. 리소연 학생.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네. 아, 아빠가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남들이 보통 어릴 때는 아빠의 구두를 한 번씩 닦으면서 막 그렇죠. 용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고학년까지 네. 집에 구두 닦기 하는 것은 제
몫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구두를 안 신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엄마 아빠 구두인데 주로 아빠 구두 닦는 거죠. 그렇죠. 아빠 구두 닦고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꼭 그 구두를 내가 한번 신어봐요. 너무 크잖아요. 그때는 왜 아빠 구두 신는 게 그렇게 네. 즐거웠던지. 그래서 약간 끌면서 막 네. 그 현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네. 구두에다가 그 철을 박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두가 많이 닿으니까.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냥 먼 데서 와도 네.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아, 근데 정말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 아이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네. 우리가 흔히 즐거움을 달래는 그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없다는 게 아, 글을 읽으면서도 막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네. 아, 불의의 사고로 우리 리소연 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아마 아빠를 꼭 빼닮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빠하고 모습이 많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특별히 또 붕어빵인 그 네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더 애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빠의 그 빈자리를 엄마가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아이가 크면서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 가치관 형성되는 아빠 한마디, 아빠 침묵, 아빠의 그렇죠. 뒷모습이 네.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큰 네. 뭔가를 이제 가져다 주거든요. 저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빠 계실 때랑 안 계실 때가 저는 이미 어른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종 생각나면 아 너무 그립습니다. 예, 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서연이 학생 가족들 모두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고 나자마자 사실 즉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때 제일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보통 자식과 자기 그렇겠죠.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같이 박사 공부를 하시는 한 분이 아빠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똑같은 불의 사고로 교통사고 났는데 좀 며칠 병원에 있다가 네.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실 8순도 안 된 연세면 굉장히 젊으신 나이거든요. 네, 네, 네. 그 가족분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 사고 났을 때는 현장 안 했었기 때문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네. 아유. 자, 우리 리서연 학생. 편지에다 쓴 것처럼 아빠는 이 딸의 곁에 머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라고 용감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예, 정은지가 노래하는 하늘 바라기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가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방정부하고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청에서 예르볼랏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을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출 3위, 무역수지 2위로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알마티와 충남이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카자흐스탄 속담처럼 알마티와 충청남도가 친구가 되어 서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사예프 시장은 초첨단 산업과 제조업이 발전한 충남의 환경은
알마티와 비슷하다면서 중남과 알마티가 좋은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는 면적 683평방킬로미터로 당진시보다 작지만 인구는 223만 명으로 충남보다 많습니다. 지난 1927년에서 1997년 카자흐스탄의 수도였고요. 현재도 남부의 수도로 불리면서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과는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했고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알마티에서 이 충청남도가 수출 상담회도 성황리에 열었다면서요? 네, 충남도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충남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상담회에는 천안 CS컴퍼니, 아산 C허버 등 충남 지역 14개 업체가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김, 홍삼 등을 선보였습니다. 알마티 경제인 협회장, 누리아유와 미코 등 95개 현지 기업은 충남에서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가 기업은 170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했고요. 이 가운데 65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금산의 건강식품인 건강식품 업체인 명원은 2년간 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준호 사할린 스크시에서 학생 연구 보고서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유준호 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 대관당에서 무항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라는 교육 프로젝트 일환으로 학생 연구 보고서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회는 주요 사할린 한국 경사 출장소의 후원으로 사할린 국립대학교 오문 역사 동양학 대학 사할린 주한인 협회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한국어 교사 한민족 문화 예술 전문가 한민족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 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문화와 가족, 예술과 가족, 스포츠와 가족, 역사와 가족, 언어와 가족 등의 주제에 맞춰 연구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과학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윤사갈린스크 제2호 김나아시아, 당량 김나아시아, 에트나 사돈예술학교 학생, 사할린 주총영회의 회원, 사할린 주시름협회, 다르나다 태권도클럽 선수와 사할린 국립대 학생들이 과학 및 프로젝트 활동에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오문 역사 동양학대학 이밀 위러 교수는 발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용어한 문제, 특히 가족 전통, 세대 간의 연결, 부모의 지원, 언어와 문화의 보존, 문화의 대화 문제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특별히 와닿았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라는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 연구 보고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어 교사, 한민족 문화예술 전문가, 또 한민족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 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문화와 가족, 예술과 가족, 스포츠와 가족, 역사와 가족, 언어와 가족 등의 주제에 맞춰서 연구 발표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살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 학장 임엘비라 교수는 발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 특히 가족 전통, 세대 간의 연결, 부모의 지원, 언어와 문화의 보존, 문화의 대화 문제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특별한 대회였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이상 살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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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당.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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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 참 거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아, 왜 이렇게 못 들어? 아, 나 귀 안 먹었어. 여기 어. 있던 거 그거 못 봤어? 아, 그거 내가 버렸어. 어머, 아, 이걸 왜 버려? 이게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 안 어울리잖아. 아, 요즘 누가 이런 걸 집에 둬? 나랑 살기 싫은 거야? 아이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근데 그걸 왜 버려? 아이, 말 좀 알아듣게. 아, 그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어떤 건지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어. 우리 결혼 선물로 준 거잖아.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맞다, 그랬지. 참나. 이것처럼 우리 부부도 어 백년해로 하라고 사준 건데 어 이걸 버려 그냥. 저 진정하고 어. 아이 그깟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야. 그깟 이것. 어. 사실대로 말해봐. 뭐? 이거 왜 버린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어? 그게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저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도 얼른 어디 가서 가는 거야? 이거 주워 오려고 내가. 도망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어? 지금 도망가는데. 아니야. 아이고, 걸어마 나 살려라. 이 잔소리 폭격 시작되기 전에 그냥 출연하는 거. 아내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준 이것을 남편이 버려서 아내가 화가 났네요. 아, 그러게요. 의미 있는 물건을 버리니까 그렇죠. 이것은 중국 동북부와 연해주, 사할린, 일본,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산간계곡이나 하천, 저수지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입니다. 네, 이것은 수컷과 암컷이 늘 함께 다녀서 사이좋은 부부를 이것에 빗대어 말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늘 화목하고 아껴주는 부부를 한 쌍의 이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통 결혼식을 올릴 때 이것이나 기러기 한 쌍의 목각 인형이 빠지지 않고 결혼식단에 올라가집니다. 그리고요, 이 목각 인형의 머리가 좌우로 돌아가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의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상대가 이를 눈치차릴 수 있도록 해 부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수가 점점 줄어들어 전 세계에 약 2만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사이가 좋은 부부를 이세에 비유하곤 하죠. 부부금수를 상징하는 이세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아, 1번. 원앙. 아, 2번. 원수! 아, 3번! 원더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것을 직접 본 적이 없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금슬 좋게 잘 살라고 목각으로 만든 기러기나 이것 인형을 쌍으로 선물을 했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것 한 쌍 선물 받았던 기억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할 때요, 이것 금침도 꼭 마련을 했습니다. 이불에다가 그리고 베개에다가 이것을 수놓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 인형이나 이것 금침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얘기 또 가족에 대한 이것에 대한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연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정답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5월에는 참 기념일이 많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5월 20일은 이제 우리 여기 월곡 고려인문화관 역사유물전시관의 개관기념일입니다. 아, 네. 예, 예. 어제였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또 마을에서 같이 찬조를 해가지고 네.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도 부르고 예. 그러면서 흥을 돋궈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네. 사실 국내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없이도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뿌리가 없고 굉장히 공허하겠지요.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 저희들도 거기에서 힘을 받고 또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그 현장감 있게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지난 시간에 그 레닌 기치 사할린 출신 기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레닌 기치에서 기자로 활동하신 분들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한글 문학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창작력은 똑같고 또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도 유달리 또 창작활동에 이렇게 매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남경자 선생님. 네. 남경자 선생님은 주로 이제 동요하고 동시 이런 작품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찍부터 70년대 중반에 와서 이분도 이렇게 작품을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또 사할린 한인 중에는 가장 먼저 신문사로 들어온 리정희 작가. 네네. 이분은 그때 사할린에서 와서 작가로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는 연세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또 그리고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문학적인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주로 소설. 네. 주로 소설 작품 썼는데 참 이분은 오시자마자 당시에 레닌기치 그 선배 어르신들 1세대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19살 아가씨가 그 머나먼 곳에서 와서 또 문학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1세대 작가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이렇게 다독이면서 평론도 좋게 해주고 하면서 이분을 견인을 했고요. 그래서 네. 리정희 기자가 참 그리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은 소설가인데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고려 극장에서 개월량이라는 이런 희곡 작품도 쓰고 네. 이분은 그리고 나중에 문학부장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이야기하자면 윤수찬이란 분이 참 뛰어난 분이 있었고 이분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신문사 부주필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은 참 애석하게 90년대 중반이던가 그때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그 사할린에서 오신 작가들 치고는 네. 정말 유능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시도 훌륭한 시를 많이 썼고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이제 또 그 외에 최영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사할린에서 70년대 말에 왔는데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또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나중에 어딥니까? 고려 극장에 들어가서 희곡 작가로서 아리랑을 비롯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기고 또 나중에는 모국어 신문사 여 고려일보로 와서 잠깐이지만은 주필도 이렇게 했었고요. 네. 또 한 번은
정장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도 8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로 건너와서 이분은 주로 소설과 시, 이분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나중에는 장편소설도 이렇게 다 연재를 다 하지는 못해서 우리가 끝까지는 모르는데 스탈린 시대의 그 어떤 굉장한 그 압제의 어떤 참혹함이나 스탈린 정권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 비정함 이런 것들을 그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도 모으면서 대작으로 완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끝까지 다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분은 시도 많이 썼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 분으로는 대개 5명 정도 그 외에도 물론 가끔씩 이렇게 작품을 쓰신 분들도 몇 분이 더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셨던 분은 이렇게 5분 정도 됩니다. 예, 그 살린 작가들의 글하고 이 그 대륙 쪽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글 혹시 뭐 특징이 있습니까? 좀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네.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들의 뭐 말투나 문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뭐랄까요 한반도 이남 지역 우리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1939년 무렵에 주로 경상도에서 많이 그리고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서 이주해 간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말에 가깝지요. 이분들의 그 쓴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낯선 단어나 이렇게 그 어투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사할린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편하게 네. 이렇게 지금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레닌 기치 문예 페이지에 기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할린에서 이 기자들이 70년대 후반부, 중후반부터 또 80년대 한때 해가지고 한 2차에 걸쳐서 많은 수가 건너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연고 친척 사할린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과 달리 교통통신이 많이 더 발달됐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사할린에 계신 이 작가들도 레닌 기치를 받아보고 거기에 평론이나 비평도 쓰고 작품도 투고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레닌 기치 모국어 신문의 문예 페이지가 굉장히 인재풀도 두툼해지고 네. 내용도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작품들이 지금도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작품들은 신문이 있으니까 신문에 그대로 모조리 지금 남아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다 신문에 있는 작품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작품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사실 작업이 너무 방대해서 네. 아직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한글 문학 단행본 이 작품을 15권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고려인 작품도 많이 있고 나중에 사할린 한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분들의 작품도 같이 실리고 이렇게 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골고루 이렇게 실리면서 그래도 이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이 1990년대까지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네네. 이렇게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예,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정말 고려인 한글 문학이 훨씬 더 풍성해졌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1세대 기자들로만 있었으면 풍성함도 문제지만은 늘 쓰던 문체 그대로 굉장히 단조로웠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발전도 없고 그런데 2세대 이 북한에서 망명한 이 유학생들이 전혀 이 새로운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정말 이분들은 최고의 이런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문학 이론과 이런 것도 아주 그 제대로 배워서 네네.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에 자극을 줬고 또 리진 같은 이런 뛰어난 탁월한 이 평론가가 이 문학 이론과의 비평을 전개하면서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제대로 이렇게 위치를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사할린 한인들은 또 전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할린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작품 속에 많이 담아가지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해졌고 다채로워졌고 풍부해졌고 두터워졌고 물론 한글을 아는 독자층들은 점점 줄어들어갔지만은 그래도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네.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입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레닌 기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할린 출신 기자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수현의 고향의 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